무서운 이야기가 있어.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누가 겁도 없이 중등 과학 복습을 제대로 안 했다나 봐. 근데 입학 후에 어떻게 지내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. 왜 그런지 알아? 우리 풍만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지? 네. 어때? 두렵거나 떨리고 괜찮아?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?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은 다 기억이 나는 거지? 그거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려고 했는데? 안 돼! 안 돼, 정말 안 돼, 안 돼. 큰일 나! 중등과학 복습을 꼭 해야 돼? 분신 서봐, 분신 서봐. 해야 된다고? 고등과학이 그렇게 어려워? 엄청 어렵다고? 아니, 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데? 분신 서봐, 분신 서봐. 시작점? 시작점이 뭔데? 어머니, 어머니, 안 돼요, 진짜. 제발, 제발, 진짜, 제발.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진짜 중등과학 복수 한번 해야 돼요. 아니, 통합과학이 진짜 이제 수능이라니까요. 아들은 그런 거안 해도 공부 잘해요. 아니, 어머니, 진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. 아, 원소, 원자, 빅뱅 아이, 우주론, 사람이 판의 경계, 뭐라는 거야? 이온결합, 공유결합. 안 하면 큰일 날 테니까. 수능을 마지막으로 전풍쌤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. 그뒤 이야기는 나도. 무서워?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중등과학을 정리도 안 하고 가는 니들이 더 무서워.